핵에는 핵.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오늘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축구장 3개 넓이, 높이 23층에 달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날개를 접은 전투기와 헬기, 조기경보기 등 수십 대가 갑판에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제주 남쪽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뒤 오늘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반년 만에 다시 찾은 미 항모입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함은 5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니미츠함이 싣고 온 항공기 70대 가운데 절반 정도는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서 언제든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층 건물 높이인 항모 내부 공간은 미로처럼 연결됐고 승조원 5천여 명은 배 위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식당 등을 편하게 이용합니다.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등을 포함해 웬만한 국가의 항공 전력이 들어선 셈입니다. We always talk about how the DPRK are further in their capability. So are we.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일반인 1,200명을 대상으로 니미츠함 공개 견학도 진행됩니다. 한미일 3국 훈련 계획도 전격 공개됐습니다. 니미츠함도 다음 주 초 부산기지를 출항해 동해상에서 북에 대응해 함께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